제가 어떻게 보면은 누적돼 있는 캐릭터와 그 이미지를 30일에서 분명히 가져갈 거다 이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나에 대해서 강한 이미지가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도 저도 궁금해서 봤지만 봤으면서도 재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코믹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코믹 연기를 어떻게 잡았냐 그럴 때 감독님하고 충분히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현장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강하늘이라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이 연기할 때 얼마나 째려봤는지 몰라요. 아 저거 저렇게 하네. 이야 잘하네. 그리고 물론 감독님도 워낙 센스가 좋으셔서 감독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 다 오미트 됐습니다. 그거는 여기 와서 제가 미워서 한 번 하는 얘기고요. 하늘 씨한테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전 좋더라고요. 제가 안 해본 장르를 하늘 씨는 그래도 계속 누적돼서 해왔는데 저 친구가 어떻게 연기하지 할 때 제가 오죽하면 아유 선생님 오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재밌는 거 뒤에 뭐 제2청사 이런 대사 있잖아요. 감독님이 앞에 8시 20분 주시고 제가 가니까 갑자기 선배님 이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그게 나온 대사예요. 제가 어째 그렇게 아니 진짜로요. 나는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영화 끝나고 나면 다 자기들이 잘했대요. 아니에요. 그것도 다 역할들이 되게 다 좋았어요. 그거를 제가 다 이렇게 뺏어 먹어서 하긴 했는데 아 모르겠어요. 이제 어차피 전문 영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시니까 그거보다 대중이 어떻게 이거를 진짜 저는 딱 하나 웃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개연성 뭐 다 떠나서 와우씨 한참 웃었다. 웃음은 전염인데 그 관이 전염되면서 계속 빵빵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 걱정은 좀 돼요. 그 관객이 워낙 주인이어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답변을 하는 게 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침이 많이 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다 잡혔겠죠? 침 튀는 거? 아 죄송해요. 그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더 이상해져요. 이게 아 제가 어떻게 선배님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어떻게 선배님한테 코믹 선생님이 선배님 이렇게 하세요. 이 절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할 정도의 인성은 아니고요.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선배님 이거 어때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 못한 거를 많이 던져줬고 이걸로 또 밥을 먹으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솔직히는 남대중 감독님 하늘이 보면서 또 배웠어요. 아 이렇게 어이씨 자기 얘기라고요. 뭘 오이야. 하늘씨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배우들에 대해서 매일 아침에 똑같은 표정으로 나타나요.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띄우는 거죠. 제 분명히 기도하고 온다. 어떻게 매일 똑같을까. 그러면서 그 모습에 우리가 현장이 약간 화가 나도 우리가 다 배려했던 것 같아요. 현장이 어떻게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였는데 요만한 잡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만큼은 자기 소리를 좀 죽이고 같이 가자라는 게 있었어요.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에피소드보다는 또 하나 배우고 갔고 또 하나 또 기억 속에 남는 작품이다라는 게 저한테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